될까 미래 탐사 알아가볼까 이 세계를 난 정보의 굶주리 과거에서 온 첩보한 미래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나 아이고 세상에 초가지붕이 거의 왔다 어이구 심지어는 전기와 수도가 다 있다 맘마 농사도 기계까지 있는다 맘마 그럼 사람은 뭐라지? 멈출 순 없지 미래 탐사 파헤쳐볼까 이 세계를 나는 정보를 노리는 아는 과거에서 온 맹수 미래 세상에 이상한 내모를 보내 뭐해? 기억은 좀 돌아왔어? 할머니! 아니구만 이거 뭐예요 이거? 이거 핸드폰 이 전화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뉴스나 궁금한 것도 알려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얘가 다 답을 해줘요? 그래 말해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성 패션 디자이너는 대한민국 대표 남성 패션 디자이너는 안드레김입니다 안드레김? 아 이거 그 선배 우리 집 뒤에 살 때 잘해줄걸 안드레김을 뛰어넣는 어떤 드레가 필요해 곤드레추 만드레추 아 너무 어렵다 할머니 뭐가 더 멋있어요 기억을 되찾는 법 기억을 되찾는 법은 모르겠어요 자 넓게 바라봐 미래 탐사 바라보자 이 세계 바꿔보자 내 인생 미래의 정보를 쓱쓱쓱 주워 담아 캐스트야 해 미래 탐사 내 미래와 나는 이 한몸 던진 과거에서 온 열사 미래 세상에 재미가 희한하네 어이, 할머니 이거 또 뭐예요? 이거? 어. 드라마잖아 당신이 이 여주인공이 날 닮았다며 내가? 어, 내가 왜 그랬을까? 이거? 왜 근데 지멋대로 돌아가요? 내가 돌리는 거야 리모컨으로 역시 미래 인간이다 할머니 좋아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삑! 아유 그렇게 막 돌리면 안 돼 잠깐만 이거 봐요 이건 바로 미래 패션! 알아봐요 저는 미래 패션 이 몸에 장착할 패션 감각 나는 세상을 뒤집은 미래를 아는 패션왕 미래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옷이 그렇게 좋아? 당연하죠 과거로 돌아가면 디자이너가 될 거야? 당연하죠 인생 한번 확 바꿔보려고 당연하죠 그래 그렇게 돌아가서 다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부질없겠지 미래 탐사 불가능하지 시간 여행 마지막이 개량신 마음에 위로가 된다면 이게 당신의 시간 여행이라면 그래서 뭐를 알고 싶은데 다 알고 싶어 미래 탐사 바꾸고 싶어 내 미래를 나 운명을 뒤바꿀 과거를 변경할 예언자 미래에서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로또 번호? 그게 뭐죠? 그게 뭐예요? 그 글을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어, 그걸로 디자인도 배우고 양장점도 열고? 그걸 다 할 수 있어요? 그럼 정군이도 마음껏 공부시켜줄 수 있어요? 어쩌면 달에도 보내줄 수 있을지 몰라요! 와! 주워 담아
마지막.